안녕하세요, 로독입니다. 방금 손님이 PC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요. 자꾸 꺼진대요. 그래서 한번 켜보려고요. 일단은 켜지는 거는 정상적으로 잘 켜지고 있어요. 이 윈도우로 부팅이 되면 어? 왜 이래? 희한합니다. 일단은 희한해요. 일단은 희한한데 재부팅을 한번 해볼게요. 요번에는 또 돌아갈래다 멈추고 돌아갈래다 멈추고 무한 재부팅 현상이 나오네요. 파워를 껐다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. 암호 뭐냐? 손님 암호를 걸어놓고 가셨네. 암호 힌트가 암호인 것 같은데 여기 암호 힌트가 써 있는데 뭐 승문이랑 막 이런 거 보는 게 천재지? CPU는 i3 4170. 램은 8기가짜리 단일 그래픽 없고 내장 그래픽이 SS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나 느려. 컴퓨터가 부팅이 된 다음에 꺼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그 테크노 추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 그 USB 하나만 줘볼래? 아니 그거 말고 이거. 아니 그거 말고 그 우리 그 뭐야 유틸 있는 그 USB. 아 USB란다 SSD 정신줄 놨다야 누라고. 뭐 USB 뭐 들어갈 때마다 꺼지는데? 어? 뭐야? 어? 블루스크린! 블루스크린 떴다. 뜨는 이유는 모르지? 나 어떻게 알아? 나 지금 처음 보는데. 그렇다면?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. 어? 여기 뭔가 이상해. 여기 수상해. 파워가 뭔가 지금 잘못돼 있어. 여기 유격. 이걸 다시 뺐다가 아 이것도 누가 잘못 해놨어. 다 여기 찌그러졌어. 이게 여기 딱 맞게 딱 들어가서 딱 꽂아줘야 되는데 아 됐어. 일단은 파워를 유격이 없게 끼고 램을 빼서 여기 한번 쓱쓱쓱 훑어주고 그리고 요 케이블도 이거 내가 조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재수없을 수 있으니까 뺐다가 다시 한 번씩 끼워주고요. 이런 애들도 한 번씩 뺐다가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보면 요 수은전지 얘도 한번 빼줘요. 이렇게 빼가지고 완전히 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. 바이오스가 초기화가 되도록 한 30초 정도면 됩니다. 요 상태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요 상태에서 다시 케이블들 연결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테크노를 안 추고 정상적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부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.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바이오스에 가서 바이오스를 초기화를 해줍니다. 초기화를 해주고 부팅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. 그만 좀 환영하고 좀 들어가죠. 왜 이렇게 느려? 굉장히 이 친구가 저를 격하게 환영을 해주고 있네요. 상당히 늦어요.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늦습니다. Later. 뭐 온도는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. 온도는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. 일단 지금은 USB를 계속 뺐다 꼈다 해도 아까처럼 모니터 이 떨림 증상이 없어요.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영상을 하나 틀어놨는데 이렇게 되는데 뭐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. 이분 얘기로는 안 켜지거나 켜져가지고 그 암호를 넣고 윈도우로 부팅이 되면 또다시 그냥 자동으로 꺼지고 계속 무한 재부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딱히 뭐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. 아마 파워가 제대로 꽂혀져 있지 않아서 이 접지 쪽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. Later. 일단 영상을 계속 저희가 켜놓고 이렇게 있었는데요. 뭐 별다른 문제 없고 온도도 정상이고 CPU 온도 정상이고 로드도 제대로 다 잘 걸리고 있고요. 여러분들도 집에서 사용하는 PC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메인보드 쪽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들을
어디 빠진 데가 없는지, 유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서 빠진 데가 있으면 한 번씩 제대로 다 꽂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램 같은 거 뺐다가 껴주시고, 메인보드 이 수은전지 빼가지고 바이오스 초기화 한 번씩 해주시고,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 컴퓨터 가게를 가져가세요. 그냥 무작정 컴퓨터 가게 가져가가지고 내 거 안 되니까 봐주세요, 뭐 알아서 해주세요, 이런 말 하시지 마시고,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따라 하시고, 그리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컴퓨터 가게를 가세요. 그냥 가져가면 괜히 돈 버리니까요. 아시겠죠?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봅시다. 안녕.